진짜 졸업 후 취직은 이제 정규직은 보장이 돼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학생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죠, 그럼? 안녕하세요. UNSW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하고 현재 캔바라는 회사에서 어소시에이트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캔바라는 회사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인데 어도비 뭐 포토샵이나 이렇게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온라인에서 쉽게 템플릿을 통해서 디자인을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리 캠퍼스나 망고보드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계에서 클라우드 스타트업 한 세계 3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 수는 한 대략 전 세계적으로 한 3천 명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업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불리더라고요. 좀 쉽게 말하자면 약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덕트, 꼭 피지컬 프로덕트가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도 프로덕트가 될수 있는데 이거의 미니 CEO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맡고 있는 이 프로덕트의 한 부분을 이제 이게 잘 굴러가도록 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제 이 요구들을 다 집합해서 이 프로덕트를 성장시켜 나가고 그런 게 프로덕트 매니저의 직무입니다. 일단 제일 자유로운 게 호주 기업의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워라밸이 좀 좋고, 그리고 진짜 다양한 인종들이 일하고 되게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제일 좋은 것 같고, 회사 뭐 회의나 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있고, 또 그냥 아무리 직급에 상관없이 좀잘 들어주고 자기 의견이 수용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자기 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뭐 호주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회사 크기에 상관없이 자기가 좀한 성과의 바탕으로 좀 자기 원하는 회사를 비교적 쉽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어떤 형태로든 결국 호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취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은 호주에서는 인턴 경험을 할수 있다면 진짜 졸업 후 취직은 이제 정규직은 보장이 돼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인 실력을 좀 많이 키워야 돼요. 뭐 IT 쪽으로는 뭐 코딩 실력일 수도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좀 IT 기업 중에서 비즈니스 쪽에 더 가까우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것저것 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대회 뭐 해커톤이나 케이스 컴퓨티션 같은 뭐 대회를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자기가 키운 실력을 토대로 그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게 다 쌓였고 이력서에 쓸 내용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기출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찾고 또 이걸 토대로 열심히 자기 원하는 회사와 직종에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호주에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니까 인턴 같이 이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있으면 제가 일하는 뭐 회사나 나중에 정규직으로 굉장히 전환되거나 아니면 취직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서 이쪽 공부하는 애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가 쌓은 포트폴리오와 코딩 실력을 토대로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인터뷰 기출 문제, 이제 리코드 또는 해커렌트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의 인터뷰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고요. 저처럼 이제 테크 쪽 비즈니스 쪽에 종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만나고 인맥을 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인맥을 쌓아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멘토링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회사에 좋은 자리에 나면은 그분들이 회사에 리퍼해 줄 수도 있는데, 이 리퍼 한번 받는 게 사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력서를 넣는 것보다 한 100배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